아,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전 10시 29분을 가리킵니다. 오전 10시 2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 조선일보를 검색해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그 이중섭이를 검색해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는 따뜻한 잠바 입고 그림을 그려요. 아들에게 보낸 이중섭의 편지. 미공개 편지와 3장 첫 전시, 서울미술관 특별 전서 13일부터. 이 기사가 이제 언제 올라와 있냐면은, 2024년 6월 13일. 그리고 올해네요. 올해 그 6월 13일 날 11시에 그 조선일보에 올라온 허윤희라는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따뜻한 잠바를 입고 아빠가 이제 뭐 그림을 그리는 이런 거죠. 이중섭이 1954년 일본에 있는 큰아들 태연에게 보낸 편지화.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양피 잠바를 입고 왼손엔 팔레트를, 오른손엔 붓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큼직하게 그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중섭이 1954년에 일본에 있던 그 큰아들 태연에게 보낸 편지. 편지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 두툼한 양피, 이제 겨울이었나 보죠. 겨울에 두툼한 양피 잠바를 입고 이렇게 그림을, 아빠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아들한테 그림 편지를 보낸 것이죠. 아빠는 따뜻한 양피 잠바를 입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답니다. 기뻐해 주세요, 중섭. 국민 화가 이중섭이 1954년 일본에 있던 가족에게 보낸 미공개 편지화가 처음 공개됐다. 서울 석파정 서울미술관에서 13일 개막하는 2024 소장품전 나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시에 나온다. 서울미술관을 설립한 안병광 유니온약품 회장은 이중섭의 일본인 아내 야마모토 마사코 여사의 집을 정리하다가 2019년 발견된 여러 통의 편지 중 하나라며 아들 태연과 태성에게 석장씩 보낸 삽화 편지가 하나의 편지봉투 안에 들어있었다. 그중 큰아들 태연에게 보낸 편지와 석장을 지난해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또 일본어로 이제 그 자기 아들한테 일본어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이중섭이가. 이중섭이 큰아들 태연에게 보낸 편지글. 제일 위에 태연군이라고 한글로 썼고, 아래 내용은 일본어로 써내려갔다. 이것도 이제 서울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이중섭이의 그 아주 육필이죠, 육필. 직접 이중섭이가 쓴그 자기 아들 태연군한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 6.25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져야 했던 이중섭은 일본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생전 100여 통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글과 함께 가족과의 추억이나 재회하고자 하는 열망을 그림으로 담은 편지를 전했고, 이 편지들은 편지화라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이제 편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보내는 겁니다. 역시 화가답게. 편지에 또꼭그 그림을 집어넣어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편지들이 이 편지화라는 하나의 또 장르로 자리를 굳혔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공개된 편지화엔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 친구들과의 우정이 드러난다. 발송 날짜는 1954년 10월 28일. 첫장 편지 글에는 태연군이라는 한글과 함께 일본어로 편지를 써내려갔다. 나의 태연군, 잘 지내니? 아빠는 건강하게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빠가 있는 경성은 너희가 있는 미슈크보다 추운 곳입니다. 기차로 몇 시간이 걸리는 곳에 있던 아빠의 잠바를 오늘 아빠의 친구가 가지고 와 주어서 아빠는 매우 기뻐요. 이보다 더 추워도 아빠는 따뜻한 양피 잠바를 입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나처럼 태연군도 기뻐해 주세요. 태연군도 태성군도 엄마도 할머니가 계시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몸조심하세요. 그럼 건강하세요, 아빠 중섭. 자기 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도
반말을 쓰지 않고 꼭꼭 이렇게 존대어로 이렇게 그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 편지 속에 이중섭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중섭이의 그림을 보면은 이게 뭐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야 그럴 정도로 아주 그림이 서툴게 보이는데 그 문외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툰 그림으로 보이겠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볼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중섭이 큰아들 태연에게 보낸 편지와 부처와 같은 자태로 앉아있는 마사코를 중심으로 탐스러운 복숭아 위에 놀고 있는 두 아들을 양쪽에 그렸다. 이게 이제 그 자기 아내 마사코, 그 다음에 양쪽에 그 자기 아들들이 있다 이거죠. 예. 부처의 모습으로 한 자기 아내, 그리고 양쪽으로 아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둘째 장엔 부처 같은 자태로 앉아 있는 마사코를 중심으로 탐스러운 복숭아 위에서 놀고 있는 두 아들을 양쪽에 그렸다. 마지막 장엔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양피 잠바를 입고 양손에 팔레트와 붓을 든 자신의 모습을 큼직하게 그렸다. 미술관은 편지 봉투에 발송 날짜가 적혀 있고 서울시 종로구 누상동에 거주했던 이중섭의 주소와 일본 도쿄 세타카야구 미슈쿠에 거주했던 태연, 태성의 주소가 상세히 적혀 있다며 이 편지를 끝으로 이중섭은 11월 1일 누상동을 떠나 마포구 신수동으로 이사했다. 이번 편지는 누상동 시절 이중섭의 마지막 편지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뭘까요? 여기 저 한문으로 이중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서울시 종로구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중섭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봉투 1954년 10월 28일 날짜가 적혀 있다. 봉투는 현재 유족이 소장하고 있다. 이 이중섭이가 아들에게 보낸 그 편지 봉투를 아직도 유족이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예가 유광열과의 우정, 편지 속 양피 잠바를 전해줬다는 친구는 공예가이자 파나오가 유광열로 추정된다. 유광열이라는 사람은 1920년에 태어나가지고 1976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파나오가라는 겁니다. 공예가이자 파나오가. 이 판화가 유광열이라는 친구가 이제 그 이중섭이한테 양피 잠바를 선물했다는 겁니다. 이중섭이 부산에 머물던 시절 공예 전람회 참석을 위해 부산에 자주 방문했던 유광열은 자신과 같은 함경북도 출신이었던 이중섭과 교유했고 통영으로 오라는 유광열의 권유에 따라 이중섭은 1953년 11월 통영으로 떠나 이듬해 5월까지 머물렀다. 통영 시절은 이중섭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 유광열이 마련해준 거처에 머무르며 이중섭은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창작욕을 불태웠고 통영 들소를 그린 황소를 비롯해 주요 걸작들이 이 시절 제작되었다. 그러면 이때 그 이중섭이가 통영에 가서 뭘 했느냐? 전번에 잠깐 내가 나 리딩을 나무 읽기 리딩을 할때 나왔었잖아요. 통영에 가서 그 이중섭이가 뭐라고 했냐면 뭘 했냐면은 나전칠기를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통영에서 보십시다. 1954년 1월 무렵 통영에서 찍은 사진. 이게 이중섭이고 제일 왼쪽이 이중섭. 이제 양피 잠바를 입은 사람이 이중섭. 이중섭이 편지에 등장하는 양피 잠바를 입고 있다. 가운데가 잠바를 서울로 들고 온 친구 유광열. 이 가운데가 이제 이중섭의 친구 유광열. 맨 오른쪽이 이제 뭐맨 오른쪽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그 이중섭과 유광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진우 서울미술관 이사장은 통영에서의 용기를 안고 서울로 올라온 이중섭은 종로구 누상동을 거쳐 이종사촌이었던
이광석 판사가 내준 마포구 신수동에 자리를 잡았다. 이중섭이 신수동으로 이사하던 1954년 11월 1일은 제3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가 개최되는 날이었고, 이사 며칠 전인 10월 28일 물감을 사러 시내에 나갔다가 국전 출품을 위해 통영에서 서울로 올라온 유광열과 친구들을 만나 잠바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유광열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이중섭이 유광열에게 보내는 편지와 이중섭이 통영 시절 유광열과 찍은 사진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1954년 1월 무렵 통영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이중섭은 두꺼운 양피 잠바를 입고 미소를 띠고 있다. 이중섭이 즐겨 그리던 도상들도 이번 편지화에서 볼 수 있다. 미술관은 복숭아는 벽 사이 힘을 지니고 있어 신선의 과일로 여겨졌고, 복숭아 나무가 있는 곳은 무릉도원, 이상향을 상징한다면서 탐스러운 복숭아 위에서 생명력 넘치는 물고기, 새와 어우러져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 마치 천국과 같은 가족의 모습을 담아냈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독 공간에 설치된 이후 이우환의 대화, 붉은색과 파란색의 강렬한 색채 대비가 돋보이는 대형 작품이다. 이우환이라는 화가가 그린 대화라는 작품이죠. 추상 계열의 작품인데, 파란색과 이제 그 강렬한 색채가 돋보이는 대형 작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김환기 10만 개의 점과 정상화의 무죄 연작, 이우환의 바람, 서세옥의 사람들, 김창렬의 희귀 등 200호 이상 대작들을 한 공간에 전시했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미술관의 신소장품이 여러 나라로 나왔다. 붉은색과 파란색의 강렬한 색채 대비가 돋보이는 이우환의 대화를 단독 공간에 돋보이게 설치했고, 수사 김정희의 줄임 석실 행서 대련, 정상화의 무죄 등도 처음 공개했다. 김환기 10만 개의 점과 정상화의 무죄 연작, 이우환의 바람, 서세옥의 사람들, 김창렬의 회귀 등 200호 이상 대작들을 함께 전시한 공간이 압권이다. 전번 시간에도 내가 이 김환기 화백에 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김환기는 그 홍대 미대에서 교수를 지냈던 사람인데, 이 김환기는 어떤 그림을 주로 잘 그렸냐면은, 즐겨서 그렸냐면은, 이 화폭에다가 무수한 점을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해 추상 계열의 작품을 김환기도 그렸던 화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성이 높은 추상 계열의 그림을 김환기도 그렸다. 근데 뭐 김환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아, 그런 그 김환기가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환기가 그린 그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는 그 작품도 무수한 점을 찍은 겁니다. 예. 무수한 점이 하나의 화폭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제목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그 그림은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에서도 뭐 상을 받았던 그림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그림이 만약 그 경매에 붙여진다면 100억대를 그 넘어가는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사임당의 초중도 10점을 비롯해 이응로, 천경자, 장옥진, 김기창 등의 작품을 작가들이 쓴 글과 함께 소개한다. 여기에 보면은 신사임당의 초중도 10점을 비롯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응로, 천경자, 장옥진, 김기창, 이게 그 대한민국 그 그림 미술계에 정말 미술계 큰 족적을 남긴 그 기라성 같은 화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응로,
이영로 화백은 그, 윤이상, 전번에 내가 윤이상 얘기를, 윤이상 음악가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윤이상이가 그 동백님 사건에 연루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백님 사건에 연루됐다는 그런 그 제목으로다가 우리나라의 중앙정부로부터 납치당해가지고 참 고생도 했고 그랬는데 그 이영로 화백도 동백님 사건에 그 관여가 됐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경자, 예. 천경자도 참 유명한 화가입니다. 돌아가셨는데 천경자를 보면은 주로 이제 여인이 나와 있거든요. 여인과 꽃뭐 이런 걸 그렸는데 그 여인의 모습이 그림 속의 여인의 모습이 상당히 그 아주 기괴함을 안겨주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지금 이 천경자 그림의 진품을 소장하고 있다. 천경자 화가의 그림도 한 점에 뭐 몇십억을 호가라고 생각합니다. 장욱진, 김기창. 이 김기창도 유명한 화가인데 이 김기창이는 귀머거리인지 벙어리인지 하여튼 그랬어요. 장애가 있는 화가였었는데 하여튼 그 김기창이도 참 유명한 화가입니다. 등의 작품을 작가들이 쓴 글과 함께 소개한다. 전시는 12월 20일까지 성인 2만 원이다. 이 기라성 같은 화가들의 작품을 한 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부자입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윤희 기자라는 사람은 조선일보의 편집국 문화부에 속해 있는 기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기사를 한번 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공산당식 예술의 정치화. 그림밖에 모르던 이중섭은 질식했다. 이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제 올라온 기사인 거 아니? 2024년 4월 27일 새벽 3시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2024년이니까 올해죠. 올해 4월 27일 날 새벽 3시에 조선일보에 올라온 기사인데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이제 전봉권이라는 사람이고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스트 교수가 이 글을 쓴 겁니다. 전봉권의 해방 거리를 걷다. 응향 필화 사건 유탄 맞은 화가 이중섭의 곤궁한 말년.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이 실려 있는데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은 한상엽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배리모를 쓴 사람이 이중섭이죠. 그리고 이제 좌측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동이 트는 하늘에 까마귀 날아. 그리고 이제 맨 우측에 있는 사람이 인민의 적.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인민의 적이다. 이렇게 그 이중섭이를 손가락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그 연유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중섭 하면 떠오르는 은지화는 은지화라는 게 뭐냐면 전번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담뱃값 속지에 은박지가 있잖아요. 그걸 은지화라고 하는 거죠. 은지화는 6.25 전쟁 이후 그의 피란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궁핍했는지 알려준다. 도화지를 살 돈이 없었던 피란 시절 이중섭은 담뱃값 속 알루미늄 소재 은색 포장지를 송곳이나 못으로 긁고 현해탄을 사유에 두고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그림으로 달랬다. 이렇듯 국민 화가라는 수식어만큼이나 가난한 화가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이중섭이지만 사실 그는 평안도에서 내노라 하는 부잣집 막내아들이었다.
이중섭은 1916년 평안남도 평원군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다. 생가는 권평만 100평이 넘는 백한가리 기와집이었고, 야, 대단합니다. 이 이중섭이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권평만 100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이 그 100칸짜리 기와집이었다는 거죠. 예, 대단한 겁니다. 예전에 그 윤보선이가 99짜리 집에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윤보선이도 상당했다고, 윤보선이가 99칸 기와집에서 살았다 해가 상당했다고 하는데, 이중섭이는 그 윤보선이보다 한 칸이 더 많습니다. 100칸짜리 기와집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윤보선이도 100칸짜리 기와집을 지으려고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100칸짜리 기와집을 안 짓고 99칸짜리 집에서 살았냐면은, 100칸짜리 기와집은 임금이 사는 궁궐 아니고서는 100칸을 짓질 않는다. 그래서 100칸 기와집을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뭐 그런 말이 있어요. 700석에 이르는 토지와 과수원까지 있었다. 3살 때 부친을 여인 후로는 평양농공은행 두치를 여기만 평양에서 손꼽히는 부호였던 에조브 이스라엘에서 자랐다. 1932년 이중섭의 형 이중석은 고향 평원의 토지를 정리하고 솔가에서 원산으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백두상회라는 백화점을 설립하고 30만 평에 달하는 대농장을 경영했다. 아, 대단하네요. 대단해. 그래서 이중섭이 백두상회라는 백화점도 차리고 30만 평에 달하는 대농장을 경영했다. 30만 평. 여러분들 그 30만 평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이 30만 평이라면 끝에서 끝이 보이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이 조선 땅에, 비좁은 조선 땅에 30만 평에 달하는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건 정말 대단한 지주입니다. 지주 중에서도 또 지주예요. 아무리 지주라 하더라도 조선이 손바닥만한 나라잖아. 그 손바닥만한 조선 땅에서 30만 평에 달하는 농장을 운영했다고 하면 뭐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 정도 부를 누렸으니까 이중섭이가 일본에 유학까지 갔던 것이죠. 1938년 도쿄 문화학원에서 미술을 공부하던 이중섭은 후배 여학생 야마모토 마사쿠와 연인이 되었다. 이중섭이 일생의 친구 구상과 만나서 교류한 것도 이 시기 도쿄에서였다. 본가가 똑같이 원산이었던 두 사람은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구상은 이중섭의 첫 인상이 루오이 예술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중섭 역시 구형은 예술을 닮았어 루오이 예수 얼굴을 이라고 말해 서로 말도 안 된다고 사형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그러니까 이중섭은 그 시인 구상, 여러분들 그 시인 구상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지만 시인 구상을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시인 구상이 어땠냐면 좀 이렇게 키가 보통 사람보다 키가 좀 크고 약간 좀 꾸부정했던 그런,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꺼벙이 스타일이죠. 키가 크면서 좀 꺼벙하게 생긴 그런 꺼벙이 스타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구상 시인이죠.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턱수염을 기르고 다녔습니다. 문화학원을 졸업하고 도쿄에 거주하면서 원산 서울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던 이중섭은 1943년 귀국에 원산에 머물렀다. 1945년 4월 야마모토 마사쿠는 막바지에 다다른 전쟁 탓에 관보 연락선이 끊기기 직전 현해탄을 건너 이중섭을 찾아왔다. 미쓰이 재벌 계열사 사장이었고 상당한 재력가였던 마사코의 아버지는 전쟁 통해 사랑을 찾아 원산으로 떠나는 딸에게 너무 힘들면 언제라도 돌아오렴 이라는 한마디를 건넸다.
한 달 후 전통 혼례를 치른 이중섭은 마사코에게 이남덕이라는 한국식 이름을 지어줬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중섭이가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은박지에다 이렇게 그 은박지를 이렇게 탁 터치해 보십시오. 흠집이 납니다. 그 흠집을 내는 게 그림이었다고죠. 그렇게 흠집을 내는 그림을 그려서 그 위에다 물감을 칠하고 싹 문지르면 그 흠이 난 곳에 물감이 스며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그림이 은지와 개와 아이들에게는 궁핍했으나 가족과 정겨웠던 서귀포 시절을 회상하며 이중섭이 즐겨 그린 소재다. 이중섭이 그 제주도 앞바다에 나가서 제주도 바다에 나가서 이 개를 좀 잡았다고 하잖아요. 개도 잡고 이래서 가족들이 이제 연명을 했다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이 그림을 보면 그 아이들이 서로 다리가 얽혀져 가지고 마치 개가 얽혀져 있는 그런 걸 연상하게 됩니다. 가끔씩 폭격 소리가 들리는 어수선한 시기였지만 어머니가 마련해 준 신혼집에서 이중섭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평화롭게 그림을 그리며 지냈다. 석 달 후 마사코의 나라가 패전하고 소련이 붉은 군대가 원산을 점령했다.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공산당으로부터 거리에 내걸 스탈린 초상화 제작을 요청받은 이중섭은 스탈린이 상징인 코수염을 그리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저항했다고 한다. 1946년은 이중섭에게 경량의 시기였다. 그해 3월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토지개혁을 전격 실시했다. 가구당 5정부 이상 소유지는 몰수해 무상으로 농민에게 나눠주는 조치였다. 그러나 분배라고는 하지만 매매 소작 저당이 불가능했고 경작권만 인정하는 홀뿐인 분배였다. 한 정부는 대략 3,000평에 해당한다. 이중섭의 형 이중석은 소유하고 있던 30만 평 토지 중 5정부 1만 5천 평을 제외하고 95%를 몰수당했다. 30만 평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30만 평 중에서 1만 5천 평만을 그대로 소지하고 나머지는 다 몰수당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95%를 다 몰수당했다 이런 거죠. 거의 전부 다 몰수당한 겁니다. 이중섭은 더 이상 아무런 걱정 없이 그림만 그려도 되는 부잣집 막내 아들이 아니었다. 공산주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조직 생활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그였지만 그의 이중섭은 원산미술동맹 부위원장에 선임되었다. 그리고 원산여자사범학교 미술교사로 취직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도저히 궁리가 안 나서 2주 만에 사직했지만 피란 시절 막노동을 제외하면 그 2주가 이중섭의 유일한 직장생활이었다. 그런데 원산여자사범학교 미술교사로 잠깐 취직했을 그때가 이중섭의 일생에서 처음으로 직장생활을 했던 때다고 합니다. 원산여자사범학교 미술교사를 단 2주 만에 사직했다. 그러니까 이중섭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 예술가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술가들이 거의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그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를 못하는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이 예술가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술가들은 영혼이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야. 그러니까 프리한 스타일이다 그죠.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어떤 직장의 조직체에 들어가서 그 조직의 일부분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직장생활을 선천적으로 직장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왠지 그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건 정말 내가 뻥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요. 이 직장 생활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도 없는데 괴롭힘을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이 직장 생활을 못해요. 그렇게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결국 직장 생활을 못하고 자기 사업을 한다든가 이 자기 사업이라는 것도 그 수월치 않죠. 자기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해서 어디 장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자연인으로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농촌으로 귀향을 해가지고 귀농을 해가지고 어디 뭐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런 생활뿐이 할 게 없는 거죠. 해방 1주년을 기념해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 원산지부는 응향이라는 시집을 간행했다. 위원장 박정선은 원산에서 몇 명 안 되는 기성시인이었던 구상에게 작품을 요청했다. 원산여자사범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구상은 아무리 공산당 치열하지만 해방을 기념하는 시집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응향의 작품 5편을 실었다. 이거는 그 이중섭이 그린 시인 구상의 가족. 시인 구상의 가족을 이중섭이 이제 이렇게 그렸다는 거죠. 동이 든 하늘에 까마귀 날아 밤과 새벽이 갈릴 무렵이면 카스바 마냥 수상한 이 거리는 긴 그림자 배회하는 무서운 골목. 마냥 기쁘고 행복할 줄만 알았던 해방의 정서를 불안하고 불길한 기운으로 묘사한 지극히 평범한 서정지였다. 서정시였다. 박경수의 요청으로 이중섭도 응양의 표지화로 유희하는 군동성을 그려주었다. 시를 발표한 동인뿐만 아니라 공산당원을 포함한 원산의 예술인 모두가 시집의 출간을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한 달 후 평양의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 상임위원회는 응양에 수록된 시의 태반이 조선 현실에 대한 회의적, 공상적, 퇴폐적, 현실 도피적, 절망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고 비판하는 시집 응양에 대한 결정서를 발표했다. 공저자 중 공산당원이 아닌 유일한 인물이었던 구상이 가장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평양의 상임위원회는 응양의 발매를 금지한 한편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위해 원산으로 최명희, 김사량, 송영 등 검열원을 파견했다. 검열원에게 모멸적인 비난을 듣고 자아비판을 강요받은 구상은 원산을 탈출해 서울로 월남했다. 김동리, 조연현 등 서울의 우익 문인들은 응양 사건을 들어 공산당이 자행한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무명의 지방 시인이었던 구상은 북한의 정치적 파괴를 피해 남한으로 망명한 자유투사로 일약 남한 문단의 중요 인사로 떠올랐다. 음향의 사파를 그린 이중섭도 당국에 소환돼 몇 차례 신문을 받았지만 별다른 처벌이나 불이익은 받지는 않았다. 그 후로도 이중섭은 공산 치하일망정 형과 모친의 보호로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지냈다. 그러나 절친이었던 구상의 월남에 큰 충격을 받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현실에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 이중섭은 절망에 빠져 매일 술을 마셨다. 1950년 10월 원산이 연합군의 수복이 되고 고려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이중섭은 아내, 두 아들과 함께 해군 수송함의 자리로도 올라맸다. 부산, 제주, 통영, 대구, 서울로 이어지는 피란 생활 동안 이중섭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가혹한 가난을 맛봤다. 경제적으로는 한없이 무능했던 이중섭은 그림 그릴 화구를 마련하기는커녕 아내와 두 아들을 건살 능력조차 없었다. 아내는 최후의 수단으로 두 아들과 함께 일본인 수용소로 들어가 일본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중섭은 그 가족에 대한 그림을 골판지와 담뱃갑 속 은색 포장지에 그리다 40살 나이로 서대문 적십자 병원에서 홀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가족과 다시 만나 프랑스 파리에서 함께 살고자 했던 꿈은 끝내 이루지 못했다. 화가 이중섭이 이제 1916년 9월 16 하여튼 뭐 이건 화가 이중섭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을 걸어놓은 그 앞에서 이렇게 촬영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는 그 조선일보에 올라온 이중섭에 관한 기사가 있었는데 전번에는 그 조선일보 기자로 재직하고 있던 기자가 쓴 글이고 이번에는 그 전봉관이라는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중섭은 원산에서 생활했는데 그 당시 원산은 그 수령군 치하에서 이제 김일성의 그 공산 정치가 실행이 될 때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재산을 몰수당했고 그리고 그 자유분방했던 그 이중섭의 그 성격상 그렇게 그 공산 정치가 도저히 체질에 안 맞았다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엔군이 이 북진을 했다가 중공군 개입으로 남하할 때 그때 그 이중섭이도 같이 남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중섭이의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던 구상은 뭐 자아비판이라는 그런 그 과정을 겪은 후로 북한을 탈북해서 이제 남한으로 왔다. 그리고 그 후에 이중섭이도 이제 6.25 때 남한으로 왔다 그죠. 그래서 뭐 구상이나 이 이중섭이나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이 시인 구상도 시인 구상도 그래요. 시인 구상도 어디 가서 뭐 조직체인 그런 조직체인 어떤 직장에 가서 오래부터 있을 수 있지 못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섭이도 그랬고 성격이 이렇게 자유분방한 성격이다 보니까 이 조직체인 그런 직장에 들어가면은 괜히 누가 머리지 않아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조직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오죠. 가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직장 생활에 충실하면 매달 봉급이 딱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 돈은 못 벌지만 안정된 생활은 할 수 있다고죠. 큰 돈은 못 벌지만 안정된 생활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그 틀에 박힌 직장 생활을 하질 못하니까 아주 그런 데서 오는 그 백수의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일보에 올라온 이중섭의 기사 두 가지를 리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말이죠. 서점에 뭐 이중섭이에 관한 책이 어떤 게 나와 있나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땅한 책이 있으면 구입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뭐 마땅한 책이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다른 인물을 또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